516쪽 도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우리 뭡니까? 이 책에서 도표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죠? 좀 뭡니까? 중급, 고급 과정에 속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도표는, 예, 우리 책의 내용을 명쾌하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계의 업과 그 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업을 짓는 거는 어디서 짓습니까? 욕계 세상에서 업을 짓습니다. 그럼 욕계 세상에서 짓는 업이, 그죠? 어느 세상에서 어떤 과보를 가져오느냐, 요,를 밝히는 도표입니다. 대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욕계 세상에, 지금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해로운 업들, 해로운 업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욕계는 당연히 해로운 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해로운 업, 업을 1, 2번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3번에서는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수성한 유익한 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혜가 있는 마음이죠. 200주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31번부터 38번까지 차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지혜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겠죠? 지혜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겠죠? 그죠? 우리 욕, 뭡니까? 유익한 업은 반드시 뭡니까? 불탐, 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장에서 다 했어요. 그죠? 아름다운 마음 구습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것은 또 뭡니까? 지혜가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것도 수성하고 정연하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우리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강도가 강한 것이 있을 거고 약한 것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4번에서는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정연한 유익한 업과 두 가지 원인을 가진 수성한 유익한 업은 유사한 과보를 낳는 걸로 봐서 이 두 개를 4번으로 묶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5번은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가진 저열한 유익한 업. 저열한 단계의 업. 이렇게 되죠?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해로운 업 중에 들뜸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칸이 뭡니까? 저 위에 보면 재생 연결해서 삶의 과정에서 해놨죠?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뭡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거 재생연결했었고요.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해로운 업, 들뜸을 제외한 11가지는 재생연결을 통과한 데 있으니까 요건 재생연결이 적용되는 게 말입니다. 그럼 사악도에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해로운 가본 평온 조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19번 마음입니다. 그죠? 요 한 가지 칼과 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요 한 가지 역할을 해서, 뭡니까? 예,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어디서, 뭡니까? 태어난 세상은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 그래서 악도 사 해놨습니다. 사악도란 말입니다. 그럼 해로운 업 12가지 전체는 뭡니까? 자, 삶의 관련해서 통과를 지냈죠?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그죠? 욕계, 뭡니까? 모두 11개 해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욕계 세상은 11개 세상입니다. 그렇죠?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 인간, 5개죠. 플러스 육욕천. 그렇죠? 5 더하기 6은 11개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업은 뭡니까? 욕계 모두 해서 그 갑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7가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밑에 보면 13번에 쓰고 아까 다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해로운 감은 죠.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해로운 감은 고기를 드는 게 자꾸 똥을 밟았다 뭐 그죠? 막 그런 비유를 자꾸 하자는 거죠. 예, 그런 눈기 코여 몸 예, 이런 만으로 그죠? 해로운 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7입니다. 그럼 뭡니까? 해로운 업의 과보는 색계 세상에서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색계 세상에서는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네 가지 뽑냐? 욕계는 7가지였죠? 7가지에서 3개가 빠집니다. 그 3개가 뭡니까? 비설신. 됐죠, 그죠? 요 3개가 빠져서 7개는 밑에 1 해갖고 해놨죠, 그죠? 2에서 즉, 비식, 설식, 신식을 제외한 네 가지 마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앞에 7개 중에 뭡니까? 그죠? 비식, 설식, 신식 세 가지는 N 네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뭡니까? 색계 천신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가 그죠? 그 뭡니까? 그렇게 뭡니까? 냄새 이런 거죠? 이런 맛 이런 걸 모르는데 뭡니까? 이제 색계 천신이라는 데 그죠? 이제 뭡니까? 그 우리 뭡니까? 그 뭡니까?
설문 귀신, 빗자루 몽댕이 한나무 귀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죠? 코, 세안 들어보면, 코, 한, 이빨 다 빠진, 그죠? 한 수백 상으로 한나무 귀신이, 그죠? 빗자루 타고, 그죠? 아니, 이게 진의 말입니다. 가풀씩 진행한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해론가 보러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비율을 한번 들어갈게요. 희망치감 비율을 다릅니다. 그럼 소리는 뭡니까? 무슨 소리라고 그럴까, 이거? 그게 나쁜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되죠? 그거는 해론가 보러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충분히 그, 이렇게 상징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서 시간을 보자면 웰빙 커피 마시면서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여기서 나와있는 걸 하나 음미를 해보면은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죠? 이 뭡니까? SF 소설 쓰는 데는 그 SF 소설 작가들한테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가르치고 하나씩 분석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휙휙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예, 그래서 새끼도 뭡니까? 해로운 가부는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아, 그 다음에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수승한 유익한 업을 그죠? 지으면은 그렇게 네 가지죠. 왜 네 가지입니까? 왜 살아났습니까? 자, 200년 쪽으로 가서 30번부터 31번부터 38번까지 중에서 얘기는 뭡니까? 지혜가 있는 겁니다. 됐죠? 세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죠? 그,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 딱 해놨습니다.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수승한 유익한 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요게 선처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요게 선처는 일곱 가지죠? 엄마야, 왜 일곱 가지요? 인간 하나, 요게 천상 여섯 개. 됐죠? 육옥천. 그래서 일곱 가지입니다. 이 숫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 또 놓치지 말고 의심을 다 해보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불교의 모든, 그죠? 우리가 특히 상자부 다, 불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여기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보기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요 숫자 나타나는 요 하나까지 의심을 다 해보십시오. 그냥 코트로 넘기지 마시고요. 그죠? 그죠? 여기 보면 요게 선처 7 해놨죠? 그죠? 와, 요게 선처가 왜 7가지냐? 와, 나 미치겠다. 그죠?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알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알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딱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 이것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는 요게 모두에 나타나는, 요게 모두는 11개 세상이죠? 이건 지금 세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왜 11개면 앞에 다 있죠? 지옥, 축생, 악의, 인간. 그 다음 다섯 가지, 그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다섯 가지 플러스 6억천. 그래서 5다기 6은 11 되는 거죠. 근데 왜, 새끼는 왜 15개입니까? 제가 앞에 이걸 말씀한 드린데요. 새끼는 뭐, 새끼 천상은 왜 15가지입니까? 오씨, 왜 15가지인가? 앞에 새끼 천상 15가지로 안 했나? 한번 보십시오, 15가지인가? 16가지로 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가 빠졌죠? 그렇죠? 이런 걸 의심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왜 욕을 하는가 하면요. 요 도표를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우리 지금 5장 있잖아요. 5장에서 그 앞에 말하는 세상, 그 다음에 업의 과부로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저 1장에서는 206쪽에 도표 있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딱 여기에 적용이 돼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뭡니까? 앞에다 한번 길러다니까 전체 그림이 딱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려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새끼 세상은 왜 15가지를 했을까요? 16가지인데. 무상, 무정, 천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새끼의 원을 가진 업을 지어갖고 무상, 무정, 천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무상, 무정, 천에서 과보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무상, 무정, 천은 과보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과보로 가져와요? 몸뚱이 뭐 살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16개 세상에서 무상 명칭을 빼니까 새끼 세상은 15가지입니다. 됐죠? 이렇게 딱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괴 옆에 왜 8가지가 되느냐 이렇게 되고죠. 그 밑에 줄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혜 없는 큰 과보, 지혜 있는 큰 과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업의 과보로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보면은 재생 연결해서 삶의 과정에서 해놨죠?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번,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수승한 유익한 업 4 있죠, 그죠? 요 부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지혜 없는 큰 가보, 지혜 있는 큰 가보에서 8 해놨죠?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도표에서 보면은 뭘까요? 이게? 이거는 근데 왜 동그라미 지났습니까? 사는 거 과정에서 나타난다 했죠? 그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그 뭡니까? 여기서 보면 206 쪽에서 보면 그죠? 206 쪽에서 보면 39번부터 46번까지 이 8개는 뭡니까? 이게 과부로 나타난 마음이죠? 이렇게 유익한 과부로 나타난 마음인데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재생연결식을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 8가지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을 역할을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유익한 거기가 있잖아요. 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딱 요? 그 뭡니까?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의 마음입니다. 됐죠? 됐죠? 영혼의 마음. 자, 206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06쪽으로 가면 영혼에서 11가지 동그라미 친했죠? 그 중에서 뭡니까? 예, 그 31부터 38분까지, 그러니까 39분부터 46분까지 동그라미 체제가 있죠? 영혼의 마음은 삶의 과정에서 뭡니까? 우리 그죠? 뭡니까? 그 우리 자활화가 너무 세게 나타난 데 있잖아요? 두 번 나타난 데 있습니다. 됐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가 되면은, 이 뭡니까? 이제 고급 과정이라고 인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도표 중요한 거 아시겠죠? 요거를 하나 이해하면, 뭐, 지금 우리 때문에 봐도 1장, 2장, 뭡니까? 3장, 4장, 지금 하고 있는 5장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됐죠? 요?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 과거로 나타나는 거, 재생연결로 과거로 나타나는 거, 이게 딱 구분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예, 알다문 기라잡이 1장부터 5장까지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